어려웠나요? 좀 어려웠어요? 계속 하면서 쉬워지게 만들어야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crack이죠. crack. 오케이. 무슨, 뭔가 부딪힌 소리가 났어요. 다음 문장엔 부딪힌 소리 난 이유가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Oh, good. A player hits the ball. 오케이. A player hits the ball.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니까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죠? 누구를 칩니까? 사람을 치면 안 되고요. 자, 이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한 선수가 무엇을 칩니까? 자, 그러니까 이 더볼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제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더볼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좋아하시죠?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이니까 일로 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선수가 친다예요. 선수가 친다. 내가 필요한 건 선수가 치니라고 묻는 말이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선수가 칩니까가 되느냐 하면 이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그렇죠. 얘가 일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선수가 무엇을 치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What does a player hit? 됐습니까? 한 선수가 무엇을 치니? 라고 물었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 선수가 친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누가다입니다. 누가다. 선수가 친다죠. 그러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 더즈죠. 됐습니까? A player는 안만 길어봤자 남자라면 he죠. 여자라면 쉬. 그러니까 하다시 속에 더즈가 들어갈 만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누가다. 방망이가 떨어진다. 여기에 누가다가 있네요. 누가다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쓸데없는 것도 따라왔네. 누가다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이게 방망이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누가다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됐습니까? 비동사 하다시 do, does, did 그 다음에 양념시 will, can, may 이런 것들. 그 중에 뭐예요? 하다시고 그 다음에 a bat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하다시 속에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어요? 더즈가 들어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땅으로란 대답, 땅바닥으로란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입니까? 어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 입니까? 만들 거예요.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그럼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지. Where죠? Where 하고 묻는 문장 만들러 갑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방망이가 떨어진다가 보이고 있죠? 방망이가 떨어진다. A bat falls. 방망이가 떨어지니? 오케이. 자, 이제 묻는 말 만들어야죠. 방망이가 떨어지니? Where? 그렇죠. Where does a bat fall?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거 어디로 떨어지니? Okay.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Okay.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이라고 물었더니 방망이가 떨어진다. Falls. 어디로? To the ground. 됐습니까? Okay. 영어 문장은 쉬워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만 생각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오케이. 그래서 누가? The crowd가 뭐 한다? cheers 한다. 됐습니까? 관중이 환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관중 안만 길어봤자
최애 이시의 it. 그것이 환호한다. It cheers. 됐습니까? 그 관중이 환호한다. It cheers. 어, 다시 그 관중이 환호한다. It cheers. 아니, 더 che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누가 다 줘? 오케이.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고?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그렇죠. 하다시고 두 더즈 디즈 중에 더즈가 들어있는 거죠. 자,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 말 만들면 되냐면요,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묻는 말 만들면 돼요. 아, 더즈가 사용 안 돼요 이때는. 됐습니까?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문장의 주인이라 그래요. 문장의 주인이 궁금할 때 뭐가 튀어나오거나 순서가 바뀌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물어보면 돼요. 누가 환호하니? Who cheers? 뭐라고 물어봤더니? Cheers.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The crowd cheers. The crowd가 cheers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run and pick up the bat. 그렇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뭐라고요? 아니.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누가 다 여기 있죠? 누가? 내가. 뭐 한다? 뛰어간다. 그리고 집어든다. 이게 누가 다 부분이죠. 누가 다. 누가? 내가. 뭐뭐 한다. 그러면 누가 다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두, 그러면 두 더즈 디드 중에 두가 들어있는 경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라고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너 뭐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너는 무엇을 하니? 요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어, 자, 너는 무엇을 하니를 만드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순서대로. 자, 여기 보면 누가? 네가. 뭐 한다? 하니라는 말이 있죠. 네가 하니라는 묻는 말을 만들기 힘들면 묻지 않는 말부터 먼저 만들 거예요. 네가 한다를 먼저 만든 다음에 네가 하니 만든 다음에 네가 무엇을 하니 이걸 완성시킬 거예요. 오케이. 네가 한다라는 표현은 you do. 그렇죠. 됐습니까? 네가 한다. do가 하다라는 뜻이니까 you do 하면 네가 한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누가 다잖아. 그렇지? 그럼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do죠. 그러니까 이 do 속에 do가 숨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게 두 개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네가 한다. you do. 네가 하니. 그렇지. 네가 하니? Do you do? 그럼 이제 완성하면 되겠네. 너 뭐 하니? What do you do? 그렇지. 오, 채연이. 됐습니까? 너 뭐 하니?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라고 물었더니? I run and pick up the bat. 그렇죠. What do you do? 했더니 I run and pick up the bat. 내가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Okay.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오케이. 재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선생님 느껴져요. 오,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bad boy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누구 너는 누구니? 그러면 난 채연이다 하면서 이름 알려주겠지. 직업을 알려주진 않겠죠. 오케이. 누구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 말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려면 문장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무엇인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누가, 내가, 배드보이이다 라고 이렇게, 이게 누가 다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아닌데 이거 뭐 해주린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M is R 기억나요? 네. M is R을 보고 뭐라 그런다? 비동사라 그러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건 너는 무엇이니라고 물을 거니까 you가 될 거고 you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이거죠.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궁금하니까 제일 앞으로 갈 거고요. 그러면 따라서 가는 게 있죠. 뭐가 따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넌 뭐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are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이거 직업 묻는 거야. 상대방의 직업 묻는 방법.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니? What are you? 넌 야구 시합에서 뭐 하는 사람이니? OK.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니까? 비동사니까 Are you? 했더니 I am 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s? 했더니 대답이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비동사야. 하다시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 했더니?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 Very good. Excellent.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다음 문장. Hey,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요거 빠졌다 요거. 그렇지. 뭐, 그렇지. 뭐라고요?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그렇죠.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ad boy가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bad boy가 되는 것 안만 길어봤자 아니 우리말로 얘기해주면 돼.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힘든 일이라고 얘기한 건 똑같잖아. 그쵸? Bad boy가 되는 거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그거 힘든 일이야. It is hard work. 그거 힘든 일이야. Bad boy 되는 건 힘든 일이야. 오케이. 그러면 Bad boy 되는 것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런 말 한번 만들어 보자.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묻는 문장 영어로 만들면 되겠어? 네. What is hard work? 오케이. 뭐가 힘든 일이야? What is hard work? 뭐가 힘든 일이야? 그러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자 봐봐. 선생님이 새로운 거 하나 알려드립니다. 요거 누가 다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누가고요. 얘가 다야. 누가? Bad boy 되는 것. 뭐다? 힘든 일이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비동사지. 됐습니까? 근데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 뭐뭐 다 앞에 선생님이 요렇게 표시할 때 이 속에 있는 걸 보고 주어라 그래. 주어 문장의 주인이니까 주어가 궁금할 때는 원래는 뭐 이게 앞으로 막 가고 그랬잖아 원래 묻는 문장 할 때는. 근데 주어가 궁금할 땐 뭐가 위치가 안 바뀌어. 됐습니까? 그냥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그냥 바꿔 쓰면 돼. 그냥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로.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그렇죠. What is hard work? 했더니 그렇죠. What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다음 문장. 여러 개니까 box is. 그렇죠. One day I carried heavy boxes up for his stairs.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가지고 뭐 할 거냐 이런 거 해볼게요. 자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언제죠. 그러니까 영어 문장은 원래 누가 다가 앞에 있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묻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대로 원래 정상적인 문장대로 돌려놓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누가다가 제일 앞에 왔죠. 내가 옮겼다가 제일 앞에 있어요. 됐습니까? 내가 옮겼다. 자, 그러면 40계단 위로 라는 말은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그렇죠. 어디, 아니죠. 어디죠, 어디. 어디로? 40계단 위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우리말에서는 어떻게 바뀔 거고? 그렇죠. 너 월요일날 무거운 상자를 어디로 옮겼니?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영어로 만들어 봅니다. 얘는 6가지 질문 중에 어디니까? 그렇죠. where죠. 됐습니까? 얘가 궁금하다니까 일단 제일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 누가다가 모이고 있죠? 내가 옮겼다. 내가 옮겼다를 네가 옮겼니? 로 바꾸고 싶으면 내가 옮겼다를 만든 방법이 문장의 3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네가 옮겼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네가 월요일날 무거운 상자를 어디로 옮겼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만 알아도 좋아요. 어디로 옮겼니? Where did you car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어, 알았어. 너무 쫄지 마. 됐습니까? 오케이. 어, 알겠습니다. 어, 미안해. 재현아. 한 번만 더. 뭐라고 물었더니 라고 물었더니 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옮겼다. carried 무엇을 어디로 up for his stairs 언제 Monday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는 6가지 질문 아 요거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그렇죠. 됐습니까? 나머지는 똑같아. 얘도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뭐로 바꾸겠어? 됐습니까? 그러면 네가 40계단 위로 월요일날 무엇을 옮겼니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얘는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무엇을 what 너는 옮겼니? 그렇죠. did you carry 너 뭐 옮겼니? What did you carry? 너 뭐 옮겼니? 어디로? 언제? Monday. 그래서 네가 뭐 옮겼니? Did you carry?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대답이 어떻게 됐다? 누가 뭐 했다? Carried heavy boxes for his stairs. Monday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6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그럼 얘는 또 똑같아. 얘 뭐로 바뀌어서 어디로 간다? When으로 바뀌어서 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When? 네가 옮겼니? Did you carry? 이렇게 하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옮겼니? 아니 아니 언제 옮겼니? When did you carry? 그렇죠? 언제 옮겼니? When 그럼 만약에 무엇을 옮겼니? What 그렇죠? 어디로 옮겼니? When did you carry? Where did you carry? 어떻게 옮겼니? How did you carry? 왜 옮겼니? Why did you carry? 뭐 배우고 있는지 알겠죠?
됐습니까? 여기는 why는 없어요. 그렇죠? 왜는 없어. 이 문장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오, 훌륭하네요. 자, 이번에 그러면 이렇게 묻고 답하면 무엇을 옮겼는지 묻고 한번 답해 보자. 됐습니까? 월요일 날 무엇을 40계단 위로 옮겼니라고 묻고 싶으면 up 40 stairs Monday. 근데 up heavy boxes는 나오면 안 돼. what이 돼서 앞으로 갔어.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월요일 날 40계단 위로 네가 옮겼니? 요거 할 거야. 무엇을 네가 옮겼니? 40계단 위로. 그렇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언제? 누가 뭐 했다? I carried 무엇을 heavy boxes 어디로? stairs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뭐뭐 해야만 했었다. 단어할 때 썼어. 이 문장이 너무 어려웠구나. 뭐뭐 해야만 했었다.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carry는 옮기는 거고, carry는 옮기는 거. 해야만 했었다. 이거였어. 그렇죠? Tuesday. 모든 베이스들, all the bases. 자, 이 문장 좀 다시 한번 익혀보자. 오케이, 화요일 날. Tuesday. 난 청소해야만 했었어요. had to clean. 됐습니까? 난 청소해야만 했었다. I 무엇을? 오케이. 여러 개니까 all the bases. S 붙였어. 됐습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뭐라고? 언제? Tuesday. 누가 뭐 했다? I had to clean. 자, 이게 누가다 부분이야. 누가다 부분. 누가다를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 뭔지 보이죠,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답. All the bases.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해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 또 장난쳐보죠. 이런 뜻이니까 됐습니까? 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자, 원래대로 참 먼저 해야 되겠죠. 묻는 말 하려면 얘는 언제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 영어 문장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와 있는 거고, 원래는 영어 문장의 시작은 뭐부터 하는 게 일반적이다. 누가 다부터 시작해. 여기 누가 다 있죠. 누가 다 여기 있죠. 누가 내가 하고 다 여기 있죠. 됐습니까? 원래 문장은 이런 순서였어.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Tuesday. 이런 문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얘도 이렇게 묻는 말로 바뀌겠죠. 우리말로는 어떻게 바뀌냐? 네가 청소해야만 했었니?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말스럽게 하면 네가 무엇을 화요일날 청소해야만 했었니? 물었더니 나는 모든 베이스들을 청소해야만 했었어. 자, 그럼 이제 영어로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잠깐만 이거부터 먼저 얘기했구나. 그건 여기 물어볼 때 대답하시고요. 자, 이거부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니 모든 베이스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일단 얘 준비시켜 놓고요. 앞에 갈 준비. 아이고야. 자, 물음표 붙일 예정이니까 묻는 말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청소해야만 했었다가 보입니다. 그럼 네가 청소해야만 했었. 자, 이거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니까? 하다시고 did죠. 그렇죠. 오, 좋아요. 그러면 what? 자, did you 원래 모습
have to clean Tuesday. 이렇게 하면 화요일 날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너는 화요일 날 뭘 청소해야만 했었니?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됐습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I? I have to clean.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On the basis. 언제? Tuesday. 그렇죠. On the basis Tuesday. 됐습니까? What did you have to clean? 넌 뭘 청소해야만 했었니? What did you have to clean? 됐습니까? 자, 그럼 묻고 답하기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have to clean? 잘했어. What did you have to clean? 한 번만 더 해볼까?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까지 붙이면 되겠죠.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뭐라고요? What did you? You가 빠졌어. 한 번만 더.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라고 물어봤더니 강조하려고 Tuesday부터 시작합니다. So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Very good. 오, 선생님 오늘 너무 기분 좋아. 계속해서. 아닌데, 수요일인데. 아닌데, 수요일인데. 요일 빨리 익혀야 돼. Wednesday. I had to clean 잘 기억 안 나고 채우다, 가득 채우다. 단어 할 때 뭐였더라? F로 시작하는데 채우다. Fill 하고 하나 더 붙여야죠. Fill up의 과거형 쓰면 되겠죠. 과거 해도 되니까 fill up의 과거형 쓸 거야. 그래서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됐습니까? 자, 한 번만 더. 언제? Wednesday. 누가 더? I filled up 무엇을? Every water bottle. 그렇죠. 됐습니까?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자, 이게 또 일로 가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붙여넣기 하고 뭐 야, 쓸데없는 게 막 다 딸려왔네? 너희들 좀 저리 가. 자, 얘 언제니까 원래 위치로 갑니다. 누가 다로 먼저 시작하게 만듭니다. 누가 다? 내가 채웠다. 됐습니까? 필요없는 것들 슝슝슝슝 없애고. 자, 그러면 every water bottle이 모든 물병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을 가득 채웠니? 너는 수요일날 무엇을 가득 채웠니? 여도 이렇게 바뀌겠죠? 우리말은 이렇게 거고. 영어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부터 먼저 모든 물병 every water bottl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아이고 자꾸 이상하게 타이핑이 되네. 그래서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묻는 문장에 너부터 시작해야지. 됐습니까? 무엇 시작했고 그 다음에 너는 가득 채웠니? 그렇죠. Did you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죠. What did you? 됐습니까? 너 수요일날 무엇을 가득 채웠니? What did you fill up Wednesday? 됐습니까? 넌 수요일날 뭘 가득 채웠니? What did you fill up Wednesday? 자, 묻고 답하기 해보겠습니다. 넌 수요일날 뭐를 가득 채웠니? What did you fill up Wednesday? 했더니?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알려줄게요. 자, 이 전체 문장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냐면은 너는 수요일 무엇을
했니? 물어봤더니 난 수요일 날 물병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다 여기 있네요. 근데 묻는 말 만들기 힘들면 뭐부터 만들어 보냐? 묻지 않는 말부터 만들어요. 뭐부터 만든다? 네가 했었다부터 만든 다음에 네가 했었니? 만든 다음에 네가 했었니? 수요일에 이거 만들면 돼요. 이러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네가 했었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누가 다야?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뭐 속에 뭐가 들어간 거다? 두 속에 did가 들어가서 우리 눈엔 did만 보이는 거야. 네가 했었다. You did. 그럼 네가 했었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됐습니까? 네가 했었다. You did. 네가 했었니? Did you do? 그러면 네가 무엇을 했었니? What did you do? 그렇죠. 오, 훌륭해. What did you do? 아이고, did you do? Wednes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요일날 뭐 했니? What did you do Wednesday? 하고 물었더니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그렇죠.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자, 여기서는 뭐 설명한 적이 있느냐 하면은요, 여기에 있는 그것이 뭐 대신 왔었죠? 저는 저의 일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배트보이가 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it이 영어로는 뭐 대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문장은 뭐였다? I love my job, but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그렇죠.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어디서 본 적 있죠? 그렇죠. 오케이. Excellent.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재현이 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이제 이번 올해 목표야. 오케이. 파이팅.